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성원 씨는 일터에 나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은 뒤집어져요. 더울 야, 때만. 얼음 안 챙겼냐? 저 아이스박스나 넣어야지. 채비를 단단히 갖추기는 어머니도 매한가지. 끝이 없고. 어머니, 오빠 다녀오세요. 알았어, 많이 잡아갖고 올게.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요. 모자의 출근길 전용차는 이 경운기. 자고로 경운기는 논밭으로 달리는 게 세상의 이치거늘. 성원 씨는 경운기는 엉뚱하게도 바다로 향합니다. 이미 도착해 있는 경운기만도 어림잡아 수십 대.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이열종대 참 가지런하게 서 있네요. 바다로 향하는 표정이 다들 밝고 환합니다. 뭐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조개 굴러 가요. 바지락 캐러. 바지락 캐러? 네. 근데 바지락 캐는데 경운기를 타고 가셔요? 경운기 타고 가야지 이구도 무더고 들구도 무더니까. 말하자면 갯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경운기가 두 발. 그렇게 어제 저녁 먹고서 여기 바다 오고 싶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예, 왔는데 몇 번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그 오줌은 상품이 없는데 말이야. 그 오늘 천만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상품을 받네. 파이팅이다. 아버지 바다에 나오고 싶어 갖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네, 아유 여기는 이게 본업이니까, 에이? 이거는 정년 퇴직 듣고 말이야. 근래값 벌면 노인네들 부. 일당 18만 원이 뭐 어디요? 16만 원에 18만 원, 2만 원. 그 좀 더 잡으면 이제 18만 원 되지. 16만 원에요? 호당 그런데 뭘 더주나. 일당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김치! 어머님은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꼭대 뵙께서 장롭고 지저분하고 50년은 됐고. 50년이요? 네. 어머님은 바지락 캐는 거 안 힘드세요? 왜 안 힘들어?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구만. 아, 꼽재 돼서. 그럼 좀 쉬셔도 되잖아, 아들 있으니까. 아이고, 실세가 어디서 같이 부러워. 나도 써야 할 거 아니오. 내가 돈 다 쓰면 돼. 60kg는.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은 양은 60kg입니다. 낡은 신고, 오늘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작업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신호 떨어지기 무섭게 경운기 부대가 바다로 진군합니다. 마을 공동 작업장까지는 2km 남짓.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바닷물이 빠진 단 2시간뿐입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각자 위치를 정하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 작업량을 채우려면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갯고랑 넘어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성원 씨. 평생 갯일 해온 어머니 따라 제집처럼 드나들던 갯벌입니다. 이거 노다지인데 이렇게 물품이 하나만 갖고 나오면 이렇게 돈이 우슬우슬 나오잖아요. 이것도 자꾸 능쟁이도 자꾸 고동도 잡아서 팔고 말로 쳐다 안 해본 거 없네요. 허리 펼새 없던 세월이었지만 이 갯벌 덕분에 어미 노릇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담석이 자주 생겨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하셨지요. 어머니가 거의 일을 많이 하셨지요. 저희 세 명 다
학도 가르치고. 갯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갯벌이 황금 곶간 그 이상입니다. 힘도 좋으셔. 천하 장사. 혼자 이만큼 잡으니. 혼자 하셨어요? 응. 와, 진짜 베테랑 대단해.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그간 얼마나 부지런히 내달렸던 걸까요? 지난 삶의 이력은 서해 앞바다에 길고 긴 갯길을 남겼습니다. 갯벌에서 막 채취해온 바지락은 선별장으로 직행합니다. 오늘 저기에 좀 상태는 어때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아래 물이 많이 써서 아래 좋아요. 수고로운 갯일을 마치고 성원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손을 놓지 않는 어머니. 여전히 자식들 먹일 생각뿐입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팜 씨. 한국에 와서 바다를 처음 봤답니다. 이 바지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베트남에서 이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줘요. 처음 해봤어요? 네, 엄마 한국 갔다 와서 처음 왔는데 이런 칼로 안고 그대는 칼, 부엌칼. 도구야 뭐 상관 있겠습니까? 솜씨만 닮으면 그만이겠죠. 이게 소주요? 소주? 네. 소주에 넣어요. 소주를 지금 맹탕 끊어서 향냄새 넣어서 향 안 넣어요. 냄새 안 나와요.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도 그냥 먹어서 배워요. 텔레비전 보고 배웠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봐. 등급. 바지락 무침에 이어 꽃게탕까지 아주 척척입니다. 맹탕 매워 밥을 타고 꽃게야 오늘 꽃게 파티. 알았어 맘맘맘. 딸아이도 맛있어하는 눈치. 고추장 고춧가루 떨어져. 매콤한데? 맛있어? 맛있어요. 갯벌을 내달린 덕에 모두가 즐거운 한때입니다. 태안반도 남쪽에 있는 안면도. 이곳에도 바퀴 굴려 바다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오늘도 좋네. 바람이 시원하죠? 응. 어제가 5, 6 물이에요. 오늘은 7 물이야. 7 물? 어떻게 왜 5, 6 물이지? 5, 6 물? 응. 왜 이렇게 저기 달력에 보면 5, 6 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윤달 같은 개념 아닐까? 우리 아버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금. 아니 그 똑같이 겹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베테랑 택시 운전사였던 문영석 씨.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택시 바퀴를 굴리는 대신 뱃머리를 돌리는 선장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운
안전은 다 같겠죠. 뭐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하나. 그런데 육지에서 운전을 하면 차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아 좋잖아요. 넓은 바다 보면서. 그리고 낚시 묶고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선장님한테.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건 개인이 해야 돼요. 개개인이. 왜냐면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해주다 보면 이렇게 잡을 새가 없어. 바닷가 생활이 어느새 몸에 익었습니다. 작은 낚싯배 타고 바다로 나오는 게 일상의 즐거움.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물을 때는 정말 신나게 잘 물거든요. 용왕님이시여. 백조기 좀 보내주소서. 노래를 불러야지. 내가 한번 크게. 고기가 놀래서 올까? 도화동아 잘 있거라. 고둥촌도 잘 있거라. 한국조 뽑아 올렸는데 용왕님의 조화가 남편 영석 씨에게만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싱싱하게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하얀데요? 네, 좋습니다. 나 그것 좀 빌려줘. 나 바꿔줄게. 완전히 내 코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네. 심지어 이번에는 두 마리. 아이고, 제법 크네요, 한 마리가. 예, 아이고. 이거 데이트랑 왔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쭈꾸미 올라. 쭈꾸미 올라와서 쭈꾸미. 아, 얘라도. 아. 신혼 때는 어른들 모시고 같이 있었다가 또 올라가서는 또 우리 신우 우리 시동생들도 다 같이 살아서 신혼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혼이야. 그래서 이제 깨갔어.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은행나무 집으로 돌아온 부부. 쓸 수도 있고 원형 그대로 이렇게 유지돼요. 저희 집은 이렇게 옛날 그 서해안의 전통 가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먹고 크고 자랐어요. 이 참호지 하나를 놓고 바꾸고 공간을잖아. 이쪽엔 아버지 어머니 주무셨고 이 방에서 우리는 아이 셋을 다 만들었어요. 정말 신혼생활이 이 참호지 하나 놓고 살아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뒤늦게 신혼의 단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금 잡은 우리 조기입니다. 와. 너무 식사 그냥. 그래요? 어머니 음식 잘하세요. 네, 아주 캡에. 우리 시골스러워. 시골스러워요. 이게 진짜. 맛좀 바꿔봐. 드셔보세요.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 숟가락. 나보다도 물러. 아이 수저 입 대고 그러지가. 아 정말 그러다. 괜찮은데? 백조기 많이 잡으셔서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게 뭐냐? 아니요. 드세요. 아이 그냥 드라. 첫 조금인데 올해. 아니요 드세요. 아 이거 잡느라고 애썼어. 아 이거 순원하고 욕받 세워쓰나고 욕받으니 물어. 맛이 어때? 어떻게 밥 놀아 먹을까? 가을밥.
같아요. 아. 자, 사랑이 한번 해봐요. 알라, 아, 참기야. 아이, 꼭 그 소리를 해야 되나, 그거. 아니, 60년을 살았는데 또 해야 돼? 사랑해. 바다로 달려오고서야 알았습니다. 붉게 빛나는 우리의 호시절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